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또한 보기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그곳에서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곳은 또한 우상이 만연한 곳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이 하란 땅은 뭐 곳곳에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온 천지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한 것은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의 능력과 자원이 되어주시는데 왜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은 혈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사업을 하는데 힘이 되어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혈연과 지연입니다. 인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움을 주고 의지할 대상이 되는 친척들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을 도와줄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한테 손을 내밉니까?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 삼촌, 우리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대며 의지하며 삶의 터전으로 삼던 모든 것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은 내가 쉽게 멀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쉽게 달려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과감하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그것들과 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쉽게 의지하고 있던 것들, 그런 것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떠나긴 떠났지만 100%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란 땅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고 묻히느라 돌아볼 곳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환경 가운데 두시지 않고 오히려 사방을 둘러봐도 진짜 도움을 얻을 곳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는 고기도 많은데 여기는 고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와가지고 홍해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했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르자 막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먹을 양식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매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마시는 물이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마시는 물이 없는데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을 내셨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환경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곧 오실 테니까 나는 주님이 오실 때 상급받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외국으로 보내었습니다. 캐나다로 갔다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광야였습니다. 어려운데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길 외에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를 내어주기 때문에 없어도 외상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신용카드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다음 3년째 저는 신용카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됩니다. 제가 거래하는 그 은행에 돈을 500불을 맡겨놓고 500불만큼 외상으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는데 신용카드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인생의 제일 순위로 삼겠다고 하는 저를 하나님은 미국으로 보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움의 손길을 오히려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고 생각하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원과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것을 그냥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다음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참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대대 기억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나누어주는, 너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잘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그늘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너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른쪽 왼쪽 앞과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네가 본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올바로 알고 바로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저주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고상한 철학자들이나 잘못된 신학자들은 가난을 미워합니다. 청빈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진 것 없이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대속적인 가난입니다. 우리 때문에 가난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신 가난이지 예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주신 하나님을 어렴풋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 깊이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느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되 나 혼자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뭐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눠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너무 어려워 봤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구하니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늘 받는 사람보다 나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더라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움켜잡는 부자가 아닙니다. 베풀고 나눠주는 부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랬습니다. 신약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죽었을 때 베드로가 와서 그녀를 살려주었습니다. 요한 3세에 보면 가이오가 나옵니다. 가요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를 압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록펠러는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복을 주시는 그분을 찾아 나가야지 소망을 우리는 다른 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잘것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나를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나에게서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보잘것 없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보잘것 없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백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를 이제는 자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24년 전에 약속한 그 자식을 이제는 99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사라가 누굽니까? 우리는 절망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과학적인 지식으로 볼 때 이제 여자의 월경이 끊어져 있으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남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 거두라를 취했습니다. 그 거두라에게서 아브라함이 여섯 자녀를 더 두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이 어떠한 복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복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면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아 집안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복을 받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인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기만 하면 요셉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거짓 유언을 하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을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얻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나는 동안에 요셉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나안 인근 각지에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왜? 애굽에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나누어주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날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흘러 넘치는 복이다 하는 이 복을 날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는 분들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신앙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자. 말씀을 따라서 살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 즉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떠나고 하니까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느님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도 함께 갔다. 거기다가 토를 따라 놓았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느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다. 롯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느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롯도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것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좋은 쪽을 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면 좋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미리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내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더 좋다고 해서 내 눈이 좋은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쪽을 택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것을 먹으면 지혜로워지겠다. 이것을 먹으면 그냥 내가 눈이 밝아 하느님처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느님 말씀보다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세상 지혜가 하느님의 말씀보다 뛰어납니까? 세상 권력이 하느님 말씀보다 뛰어납니까? 사람이 하느님보다 뛰어납니까? 하느님 말씀은 어느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으면은 하느님 말씀을 우리는 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느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여댈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느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심판하는 건 하느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탁 들이대면 우리는 그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얄팍한 지식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될 때는 손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무 부족하니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저희 아내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환상을 통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환상을 저희 아내가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제 아내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난 이거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의견의 충돌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다투는 일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아내가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집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완전히 꿈속에서 그냥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냥 도로 누울 수가 없어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는 저를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신학을 하게 하라. 그 말을 하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조장을 불러주세요. 전도사님을 불러주세요.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얘기하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조장님이 오시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얘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그 죄책감에서 놓여놨습니다. 저도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집에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저희 아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가정은 행복과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는 동안에 삶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제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내는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저도 진짜 행복한 길을 걷고 저 가정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굶기기도 하십니다. 채워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궁에 처하기도 하시고 높은 데 처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떡을 먹은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